여기 다 하셨으면은요, 여기 위면 스키 잡아주시고, 얘만 다시 그려가지고 3mm만큼 돌출시키세요. 거기 보니까 두께가 3mm 정도 될것 같아. 그래서, 요소 변화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1차 형상 잡아주시고, 바깥쪽도 잡아주시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소 변환 시켜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형상이? 여기서 필요 없는 건다 잘라버리시고 이렇게만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남아준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얘를 스케치 종료하시고 4mm만큼. 근데 좀 구조가 이상하다, 이거 절단면이. 잠깐만요. 다시 좀 보고. 하여튼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만들어 보고 이상한 수정하자고요. 이거 계속 이거 그냥 이상하다고 멈춰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mm만큼 돌출시켜가지고, 마무리. 돌출이 안 되네? 잠깐만요. 돌출이 안 되면 여기 더 깊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아, 여기 공간이 떠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나 지금 돌출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요거 때문에 안될것 같아. 지금 요거 때문에 안 돼가지고요. 이거 수정 좀 다시 할게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이걸 좀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요 라인까지 내려야 될것 같은데. 59? 59. 그러면은 요거 선을 다시 할게요. 여기를 요거를 여기 알값을 줘서 진행할게요. 여기를 알값을 얼마를 주냐면 59 나누기 2하면 얼마야? 29.5? 29.5 그러면 28 정도로 할게요. 28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좀 늘리셔야 돼. 안쪽도 늘려줘야 되고. 그럼 이 선은 필요 없어지는 게다 지역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요소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 양쪽 끝점을 5mm 더 늘려가지고 R30으로 해가지고 좀 덮어씌웠거든요. 되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겹치게끔 한 거예요. 겹치게끔. 요거 작업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덮어씌가 덮치기가
모델링이 더 추가적으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그릴 때 요 들어간 거만큼 더 안쪽으로 더 그려준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이렇게 살이 덮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 작업을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안쪽이 문제. 안쪽이 간섭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수정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절단을 했을 때 컨트롤 8번 절단했을 때 거기 섹션 DD를 보시게 되면 대략 여기가 두께가 좀 해칭된 부분 있잖아요. 그 섹션 D-D를 보게 되면 여기 두께가 좀 있어요. 요 부분을 좀 표현하느냐고 좀 그 커버를 하나 더 추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오른쪽엔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섹션 D-D를 보시면은 이제 감이 좀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보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요 작업들을 추가로 진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살덩어리 만들어준 다음에 요걸 이제 다 커팅이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여기 날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측면도 가가지고 또 날려줘야 되고 날리기 좀 몇 개 있어요. 커팅 작업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 스케치는 지금 제가 창조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오락가락 했는데 정리하자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덮개 만들어주시고 일단 다 됐으면은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커팅 좀 할게요. 커팅은 대략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일단 여기 R 그려줘야겠네. R R도 그려줘야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일단 원 하나 그려주셔야겠네. 여기 원 하나 그려주고 여기 원은 R14, 파이가 28이고 그리고 이 모델링에 다 탄지터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도 여기 묶여야 되고 탄지터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 탄지터 묶여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값 넣어줘야 되죠. 높이값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값 절반 10mm 그리고 얘는 원의 중심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냐면 40.5 요거는 보니까 저기 섹션 DD에 다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자르기로 잘라주시고 커팅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 다음부터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커팅 개념이잖아요.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돼. 역방향으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닫아 주셔야지 커팅이 되는 거지. 그다음 구멍도 뚫을까요? 원도 하나 구멍도 뚫어줘야겠네. 여기 몇 파이냐면 10.5.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만 커팅 그 다음 안쪽 구멍만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로 가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컷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해야겠네요. 돌출컷 관통 양쪽 이렇게 관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우와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되네. 여기는 또 추가적으로 또 날릴게요. 잘 나왔다. 거의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우측면도 이렇게 하면 형상 나온 거 맞고 좌측면도 됐고 그 다음에 윗면도 윗면도 봤을 때도 오케이. 자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문제는 여기 여기가 들깎였어요. 들깎인 거는 우측면도에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얘만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또 추가 작업 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가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 커팅 돌출컷 관통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된 거죠. 여기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삐죽튀는 거는 사실 가공이 불가능해, 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렛을 줘가지고 숨겨야 돼.